이 차 어디로 갈까요? 아유, 뭐 좋은 데 왔습니다, 여기. 아이고, 참. 괜찮으세요? 어? 눈에 많이 익은 여잔데? 어? 그러네요? 어, 가만! 저기, 우리 미래 아니야? 어, 정말 그러네요. 아, 미라가 씨 맞네요. 아니, 근데 네.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남자는 누구지? 어, 저 눈에 많이 익은 저 모습. 저희 동서인데. 미래야! 오빠! 그 동서, 여기서 뭐해? 그 형님, 안녕하세요, 옥팀장님. 이 야심한 시각에 두 분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동서, 미래 아가씨랑 단둘이 여기서 뭐 했어? 아, 그게요, 형님. 내 구두가 물에 젖는 바람에 잔디 아버님이 도와주셨어, 오빠. 그래? 근데 굳이 왜 구두까지 신켜준 이벤트를 해? 꼭 영화 찍는 것처럼. 아, 그게 저희 동서가 원래 그 매너 하나는 완전히 끝내주거든요. 본차장님, 난 지금 우리 미래랑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으니까 이 차는 다음 기회로 미루죠. 아, 예, 팀장님. 그럼 제가 차후에 또 좋은 곳을 모시겠습니다. 미래야, 집에 가자. 어? 어. 다음에 뵐게요. 아, 예, 미래 씨. 그러시오, 팀장. 조심하십시오. 이봐, 행동 똑바로 해. 미래 아가씨랑 길에서 마주쳐도 짧게 인사만 하고 헤어져야지. 어? 괜한 오해 사면 그냥 나까지 모가지 댕강이라고. 명심해. 알겠어요, 형님. 가자. 잠깐만. 자네 설마 미래 아가씨 넘보는 거 아니지? 네? 그 함부로 욕심 부리다가는 그냥 다쳐, 다쳐. 응? 가자.